네 만능 해킹 플러도 안 되다니. 네 거 엥가는 건 다 뚫지 않았냐? 그 방화벽 성능도 완전 좋고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많음 자동 폐쇄되게 놨더라고. 잡폭 스위치 달았으면 그 뭐시냐 비밀번호 무작위 대입은 안 되겠네. 아참 진상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몰래 샀다는 해킹 툴 알지? 그걸 내가 입수했거든. 야 그게 나온 지가 언젠데. 이미 다이브 끝났지. 근데 그게 먹히겠냐? 내가 업그레이드 했다니까. 저번에 가상화폐 공작 야 너 그거 그만하라 그래. 잠깐만 야 꽃돼지 그거 지금 바로 보내봐 얼른. 특진하면 한턱 쏘는 거다. 네. 오케이. 완전 또라이잖아. 불안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? 돌발 사항은 늘 있는 법이죠. 그럼요. 방 선생이 하신 일에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는데요. 그리고 강센터장 김아래문이다. 희귀한 것에 관심을 보이는 분이 계셔서요. 갖고 싶다고 늘 가질 순 없잖아. 계약 조건에도 없고. 방 선생 기분을 상하게 할 마음은 없음입니다. 저희는 방 선생을 존경해 마지 않는 순수한 후원자일 뿐이니까요. 참 약속 구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건 아시죠? 우리 아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. 무슨 일 있니? 별일 아니에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우리 재수 요즘 노력이 부족한가 보네. 설마 체벌하지 않아서 그새 나태해진 거니? 엄마가 말했잖아.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더 지독하게 노력해야 한다고.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. 빌어먹을 벌레 새끼들 때문에 미치겠는데 엄마까지 왜 이래요? 지금 엄마 말을 거역하는 거니? 내가 아무리 바르게 키우려고 해도 그 더러운 피는 어디 가질 않는구나. 역시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. 그 입 닫지라도! 한 번만 더 짓거리면 엄마라도 가만 안 둬. 그러니까 내가 참아줄 때 가만히 있어.